2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의사 부부한테 4개월짜리 아이랑 같이 들어오라고 한게 기분 나빴나 봐요. 아니, 지들만 오면 되는 걸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한테 오라가라냐.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형한테 이간질을 했는데요. 저희 형은 평소 어머니 말을 정말 잘 듣거든요.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야,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만 밥을 먹자. 이래가지고, 우리 둘만 보는 거요?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길래, 아니, 형수랑 조카는 안 오는데 왜 우리 마누라는 나가야 되나? 나는 싫어. 나도 피곤하니까 형이 형수랑 세종으로 들어와. 이러고 끊었습니다. 아니, 이 말이 좀 이상해. 둘만 보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했는데도 왜 우리 마누라는 오라 그래? 있으니 많이 혼미해요. 또 솔직히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머니 얼굴 보기 싫은데 아버지가 그래도 다 모이자 이래가지고 억지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종으로 들어오면 볼 생각이고 아버지는 어디든 모이기만 하면 상관없다라는 입장이며, 그리고 형네 부부는 지금 어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픽업을 해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매번 어머니가 이런 시간 약속 파투 내고 그러니까 어머니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희는 옛날에 아기가 훨씬 어릴 때부터 막 여기저기 불려다녔는데 이제 더 이상은 양보를 하고 싶지 않더라 이겁니다. 또 다들 놀고 있어요. 저만 출근을 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저한테 맞춰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고. 예? 아,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아내 폰에서 어머니를 차단했다. 이거를 형한테 말했는데 자꾸 주도권을 쥐고 뒤에서 온 가족들 욕하고 이간질하고 이번에도 아내한테 그랬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걸 또 어머니한테 그대로 일러 바쳐가지고 어머니가 또 아내 욕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아이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온 집안이 시끄럽다. 걔는 양말 한짝안 사들고 시집으로 왔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장모님이 저희 집 들어올 때 1억 넘게 보태주셨어요. 아니 걔네 엄마는 애를 그따구로 해서 시집을 보내나? 등등등 난리가 났죠. 또 저희 아내가 날씬하고 얼굴이 예뻐요. 그래서 옷도 마찬가지로 참 예쁘게 입는데, 아이고 소자팅이 다 보이고 팬티도 다 보인다. 이런 막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동안 안 했던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나 결혼할 때 50만 원 주고, 애 낳고 50만 원줄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다 이해한다. 그리고 아내도 그런 거 따로 이야기 안 하지만, 그래도 나 몰래 형한테만 지원해주고, 심지어 결혼 후에도 가족들 헐뜯고, 이간질, 거짓말, 돌잔치, 기타 등등등등등등. 우리 가족을 무시만 하는데, 장모님은 다르다고, 어? 매년 우리 가족 생일이며 명절이며 몇몇 다 챙겨주신다고. 특히 사위 나를 엄청나게 이뻐해주는 분이라고. 어? 예전에 집살 때도 크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엄마는 뭐랬어? 주말마다 우리 쉬라고 애도 봐주신다고. 등등등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쏟아냈더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허름한 빌라가 하나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 거기서 저 혼자 살고 있었고, 또 급하게 결혼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세종으로 이사를 오기 전까지 거의 몇달 동안 엘리베이터 하나 없는 4층 빌라에서 임신한 아내와 살아야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장모님을 언급해? 에? 걔네 엄마는 그렇게 부자고 잘났는데 애를 결혼시키고 너희 집에 살게 하냐? 걔네 엄마랑 얘기 좀 해보고 싶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저도 그동안 못했던 어머니의 허언증과 과장, 거짓말, 아내를 무시한 거, 이간질 등등등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며 이야기를 했죠. 특히 제가 아까 언급한 그 분홍색 한복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아는 카이스트 박사도 이거 100%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한복 입고 갔는데 아무도 말안 하더라. 요즘 시대에 그냥 내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지 누가 욕을 하냐? 이러는데 저도 그래요. 항상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진짜처럼 말을 하니까 진짠가 싶지만 아내한테 말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거래요. 게다가 저희 아내는 화요일 당일까지도 오네 안 오네 하는 형 때문에 선물도 준비도 하고 많이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라도 오시라고 오후 늦게부터 부랴부랴 집 청소하고 아이 하원하면서 카네이션이랑 아버지들을 한우 사러 돌아다니고 또 내키지는 않는 자리지만 조카 장난감도 두 박스나 사놓고 또 형수 애기 보느라 밥못 먹는다고 대신 안아줍니다. 왔나 봐요. 예, 온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 참 우리 아이는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가족 행사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가봤자 늘 조용히 넘어간 만남이 없어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게다가 기본 예의조차 차리지 않는 그런 거지 같은 행동을 하고도 되레 우리 아내가 분란을 일으킨다는 주장을 해댑니다. 거기다 과거 제가요 저희 아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지금은 아내한테 정말 정말 잘하는 중이고 당연히 장모님한테도 충성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어머니는 인정을 안 해요. 무조건 걔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 걔는 맨날 불평불만에 온 집안을 뒤집어 놓으니까 어른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걔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 이런 말만 합니다. 어머니는 다른 가족들한테 돌아가면서 가족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버지 욕, 형 욕, 이모 욕, 외삼촌, 외할머니 욕을 해대고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지고 엄청난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또 반대로 저랑 아내 욕은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있으니까 세상 곱게 자란 우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여하튼 이런 거 말고도 내용 더 많고 아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전화까지 차단을 하라 했고 아내도 이제 다시는 안 본다 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보여주기 싫다 해가지고 이 역시 그러라고 했어요. 지금 저희 아내가 걱정하는 건 어머니가 거짓말과 허세, 허언, 과장, 이간질이 너무 심한 거예요.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지요. 아니 뭐 돈이 없는 건 괜찮아요. 아내도 그렇습니다. 이런 건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머니 혼자 걔가 우리 집을 거지 취급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어머니가 저한테 이간질을 시전해가지고 동정심 같은 걸 유발해서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아내 마음 이해는 합니다. 아무튼 아직 다 못한 이야기들 오지게 많지만 아니 당신이 잘못을 했으면서 오히려 아내를 욕하고 싫어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랑 아내요 지금 정말 안정적으로 전혀 아무런 트러블도 없이 남들이 보면 인꼬부부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잘 지내죠. 오히려 어머니 문제로 결혼 초에 정말 많이 싸웠을 뿐입니다. 또 제가 회사를 이직할 때 빈틈이 좀 생겼는데요. 이때 아내가 괜찮아 내가 벌면 돼 이러면서 단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고 실제로 아내는 쇼핑몰 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많이 벌었어요. 뭐 지금은 많이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돈을 안벌때 아니 못 벌고 있을 때그 텀이 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이런 일 가지고는 아예 눈치도 안 주던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하면 글이 한쪽으로 너무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아내가 잘못한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아내가 저희 엄마한테 먼저 전화를 드린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죠. 장모님과 사이가 엄청나게 좋지만 제가 먼저 연락드린 적 없고 또 장모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건 저랑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도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던 거고 어머니 행동이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저 역시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작은 트러블도 없었습니다.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니 아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 집에 먼지가 오지게 많고 어항도 그래 물이 막 초록색으로 변해가지고 물고기가 다 죽을 만큼 청소를 안 했는데 애가 어릴 때 아내가 저한테 미리 어머니 우리 집에 오면 코로나니까 손 씻으시라고 해. 코로나 걸린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기간이니까. 어머니 집에 가면 아이가 더러운 거못 만지게 관리 좀 잘해. 등등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건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한 거라서 뭐 딱히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외가 식구들 아버지가 다 따로따로 살아가지고 결혼 초반엔 달마다 막 번갈아 가면서 찾아뵙다가 점점 갈수록 안본 거? 뭐 아내가 잘못한 건 대충 이 정도입니다. 또 어머니 입장에서 저희가 또는 아내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지 막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가족들 사이 이간질하는 어머니가 이제는 저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고 있는 아내죠. 중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모르겠는데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추가로 저희 어머니의 저런 모습을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고, 아내를 이렇게까지 대놓고 욕을 한 거는 처음이었지만, 형, 아버지, 친척들, 이런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 욕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저까지 연을 끊어야 하는 건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글 올리는 건데 아내가 무조건 자꾸 연 끊으래요. 엄마하고 아버지고. 또 이런 갈등 외에도 어머니의 건보료 등등 여러 가지 세금 미납으로 제 차를 압류당해가지고 제가 대신 돈을 낸 적도 있고요. 또 결혼하기 전 어머니가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서류 위조로 그 벌금 맞아가지고 이 역시 제가 대신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구의원 선거 활동을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또 재판까지 받고 있는 등등등. 부모님 모두가 막 미납, 연체 이런 걸로 각종 소송에 막 휘말려 있고 또 아버지 때문에 젊었을 적에 신용이 최하 등급까지 내려갔던 점, 또 아버지한테 통장이나 카드, 체크카드 명의만 빌려드리고자 했던 건데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신혼 초에 부부싸움을 오지게 했던 점 등으로 아내는 처음부터 자기 시댁이 살갑지 않았고 적정한 거리를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걱정이 된다며 우리 사이 이간질할까 봐 모두가 연 끊어버려라 하는데 나 끊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연을 끊지 않는 제가 이기적이냐? 이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댓글 1번. 와, 이 거지 같은 새끼. 마지막 그 커버 트는 거 보소. 2번. 이거는 아내를 떠나서 진작에 끊어냈어야 할 관계인데, 멍청해서 못 깨닫다가 아내가 당하는 걸 보니까 겨우 좀 이해를 하나 싶었더니, 아니네? 야. 너만 아니면 저런 거 당할 일도 없는 사람이야. 이 자식은 지금도 지 아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 엄마 걱정을 하고 있던 거네. 와, 이게 사람이야? 빌드업 지렸다. 내 댓글. 미친. 바로 개쌍욕을 박아도 아까울 지경인데 이게 연을 끊을 일인지 모르겠다고. 야, 내 딸이 이런 거랑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돋는다. 아니, 그전에 내가 너확 죽여버렸을 거라고. 3번. 자기 엄마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연 끊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소름 돋아요. 절대로 정상이 아니야. 역시 그 엄마와 그 아들인 건가? 모전자전? 이보세요, 스니. 니네 엄마는 극 나르시시스트라고요. 절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인간인데 뭐가 어쩌고 어째? 아니,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해. 네 아내라도, 네 아이라도 편하게 살게 해주라고. 4번. 글 자체가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 지 엄마를 오지게 닮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놈이군요. 어이구. 5번. 야, 장난하냐? 이게 무슨 고부 갈등이야. 그냥 니네 엄마가 미저리 정신병자인 거고 니 마누라는 피해자야. 그리고 너, 와, 마지막 진짜 완전 개노답이다. 6번. 본인을 포함해 전부 다 하나같이 사표인데 그걸 모르나 봐요. 당연히 연 끊어야지. 아니, 아내가 안 그랬어도 네가 끊었어야지. 결혼하기 전부터. 참 구구절절 길게도 써질러 놨네. 진짜 소름 돋는다 와. 이대로 이혼해가지고 그냥 친정엄마랑 애 키우는 게 훨씬 낫겠다. 아니지. 그게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어우, 헤어지세요, 아내분. 7번. 그래도 마음은 아내를 위하고 반성을 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진짜 쳐 죽여버리고 싶네. 8번. 그래!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글쓴거 하나만 봐도 알수 있지. 중언, 무언, 횡설수설, 모지리티가 오지게 나더라고? 까이까이까이까이. 이야, 마지막에 극하부터 하는 거 지리네. 거의 뭐 유턴 수준입니다. 자기 엄마 욕 오지게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래도 연 끊는 거 싫어. 그지 같네요. 그냥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